너무 넓으니까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되는가. 이봐라, 이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청소하는 백패커 고릴라TV의 고릴라입니다. 지금 여기가 강천섬인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언제부터 2월 1일부터인가 잘 모르겠는데 5월 31일까지 계도기다 기간을 거쳐가지고 6월 1일부터 단속을 한대요. 무슨 단속이냐, 야영 취사.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강천섬에서는 야영 취사를 못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 너무 오고 싶어 했고, 특히 가을에 꼭 와야겠다고 다짐하다가 결국 못 오다가 지금에서 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여주시에서 강천섬을 갔다가 야영금지를 시킬 정도면 여기를 다녀갔던 사람들, 다른 분들은 일부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일부라는 사람들 때문에 시에서 이 넓은 강천섬을 갔다가 야영금지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강천섬에 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분들도 안 좋아하시고, 아마 그렇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주시에서 뭐 야영 취사를 금지시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이렇게 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SNS를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근데 굳이 여주시에서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꼭 금지만이 답일까요? 금지보다는 유료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야영이나 취사는 물론 금지시키는 게 맞고요, 야영이나 이제 비화식 이런 거는 허용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저도 처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겠어요. 경치도 좋고. 여기 한번 왔다가 간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들은 한번 안 오면 그만이겠지만, 저처럼 강천섬에 한번 와보고 싶고, 여기서 한번 백패킹을 하고 싶고 아니면 야영을 하고 싶고 엄청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왔다가 마음이 들어서 계속 몇 번씩 또 올 텐데, 그 한번 왔다가 그냥 나는 쓰레기 버리고 나 이거 안 오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백패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야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오토캠핑이든 이런 미니멀 캠핑이든 하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내 쓰레기만 가져오면 된다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니까. 그 주변의 쓰레기도 함께 내가 버린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도 함께 줍고 같이 주워서 조금이라도 주워서 내려온다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강천섬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6월 1일부터는 금지한다는 걸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여주시에서 좀 이렇게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가요? 그건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이제 의견을 들을 좀 받아서 금지보다는 유류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주변 그 유류화를 하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 관리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일자리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늘 요번에 처음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또좀 마음 아픈 그런 또 소식을 좀 접하게 됐네요. 아, 그리고 저 주차장 말고 그 옆에 노지 거기서도 차박이 안 됩니다. 그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쓰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점점점 박쥐가 사라지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것들. 저녁 맛있게 먹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분 좋게 마음은 아프더라도 제가 와보고 싶었던 곳을 왔으니까 기분 좋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